예, 저는 세종 충남에서 온 김종선입니다. 요즘 그 언론에서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쪽을 제외하고 국정화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충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사과드립니다. 제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정말 이 여론 뒤집어 엎지 않으면 다시 서울에 올라올 낯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서울에 온 이유는 사실은 교육부에서 오늘 집회나 29일 발표할 교사 선언에 대해서 참가하면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펼쳤던 징계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나를 징계하라 라고 외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예. 징계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